우리가 저녁에 약품 판매를 진행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란 말입니다. 이거 내가 집에서 뭘 좀 준비했는데 이거 좀 식사 좀 한 끼 하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송이는 고마운데 가지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지난 5월 소송구역 중신동에 사는 한 할머니가 자기의 친정이 담긴 서박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기상장이고 파견장을 다 봤는데 우리 텔레비를 봤단 말입니다. 다 보고 인천 군대들이 나오겠구나 이게 했는데 벌써 나왔더라고 합니다. 군대들을 위해서 진짜 내 밥 한 끼라도 따끈하게 해서 좀 갖다 줄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을 빨리 식사하라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지금 봉사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이렇게 빨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다 못 계시니까 할머니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갔지 하고 밥 먹자고 뭐에 앉았는데 할머니가 족점으로 올라오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야 할머니 아직도 안 가고 이제까지 했다는 게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거의 23시가 다 되었습니다. 정해 할머니가 그저 직접 자기가 떠주면서 이리까지 가져다 대면서 일어나가 꼼짝 못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섬에 나가지고 되면 이민들이 너도나도 되면 군인들 먹는 거 보기 전에 안 가갔다면 너도나도 한 집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이렇게 선문하기 싸우면 군인들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준비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무능농에서 무서워서 되면 이민받은 농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군인들은 할머니가 사는 인민반에 인민 반장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찾아왔더라. 문에 두드리더란 말인데 야, 내가 이러면 이 돈을 받으면 우리 할머니들이다. 더 알른다는 거. 예? 제가 가져가 달라는 거. 근데도 뭐 막무가내 그러죠. 내 집 가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나. 반장은 이걸 돈을 받나. 군대들한테 이게 무슨 돈인지 아나. 이건 내가 받을 돈이 아니야. 그 돈을 들고 또 덜어 왔단 말입니다. 약국에 가지고 할머니가 대노해서 아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상 안 나갔으니까 발길질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갔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왜 그럴까 하고서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할머니 얘기하시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밥 해주고 돈 받는 부모가 없고 자식이 또 부모한테서 밥 먹었다고 해서 돈을 갖다 주는 자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자고 먹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동무들이 비로소는 돈 주지 못하겠는데 이거 안전한 동지가 좀 줘달라 그래서 이민들한테 하지만 안전운동 지도 할머니에게 그 봉투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약품 수송을 맡은 나이 지숙한 운전사 동지에게 그 봉투를 가져다 줄 가재가 차려줬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우선 뒤갔단 말인가. 뒤가서 할머니를 눈길을 좀 돌려야 되겠는데 할머니 물 좀 한 그릇 좀 주십시오. 그 찰나에 눈길을 돌렸지. 돌렸을 때 주단 밑에다 깔았단 말인가. 깔고 그 다음엔 속으로 뭐가 야 성공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인가. 이틀이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 이거 주단을 붙이지 않고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에 전화했단 말입니다. 우리 손녀가 이제 그 군대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고 내 그 돈을 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한 돈이 돌려주고 또 돌려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무려 6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구역당 위원회의 책임 일꾼을 찾아갔습니다. 그
파방대에서 원몸이 됐어. 야. 정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식설된 인민이고 군대라는 이거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친혈과 같은 우리 인민을 위해 정성을 기르는 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의무고 법률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온 것만 같고 이것이 이기시나 도와주고 봉투는 여기서 저기로 또 저기서 여기로 수없이 덜고 돌았지만 종은 서로에게로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직도 소송교육당위원회 책임위권의 책상 위에는 그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덜고 덜며 끝내 주인들에게 가닿지 못한 이 봉투를 볼수록 이 땅에 꽃피어나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만 같아 더없이 소중하게만 여겨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 해주고 돈 받는 부모가 없고 자식이 또 부모한테서 밥 먹었다고 해서 돈을 갖다주는 자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다 한식설된 인민이고 군대라는 이거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